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데아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 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예, 스바냐는 또 우리가 찬양 주제로 많이 삼는 구절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이 찬양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소선지서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우리의 전능자시라. 스바냐에 대해서는 히스기야 왕의 후손인 그에 대해서 1절은 굉장히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 할아버지, 또 증조할아버지까지 소개하면 많이 소개하는 거죠. 오늘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랴의 증손 그다랴의 손자 구시의 아들. 예. 족보가 화려합니다. 이는 그가 좋은 혈통 또 소개할 만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아 왕과 가까운 친척이었고 또 그가 선포한 것은 요시아 왕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시대, 유다의 우상 숭배가 크게 달하고 말기적인 증세가 가장 심했을 때,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절에 이 스바냐는 활동했습니다. 스바냐서에서 역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면 주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예. 여호와의 날은 지금 우리가 계속 선지서를 묵상할 때마다 등장하기 때문에 특히 요엘서에서 등장했고 또 모세오경에서는 신명기 20장에도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도 또 에스겔에게도 계속 나오는 주제입니다만은 이 스바냐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 심판의 성격과 구원의 성격, 두 가지의 성격이 있는 거죠. 추수가
쭉정이에게는 심판이고 알곡이에게는 예,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날, 주의 날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진노가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에 대해서도 진노가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단히 구체적이고 또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 날이라는 것은 캘린더적인 날만은 아닙니다. 그 말은 모호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는 모호하다 그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호한 때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엿새간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사실이 과학적으로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시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안에 다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또 성경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처럼 분명하신 분은 없습니다.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시간과 또 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주가 되어서 오신 것은 약속하신 일이고 너무나 분명한 약속이고 또 너무나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성육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믿지 못함을 어떻게인가 증명을 하거나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사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비슷한 이야기일 뿐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심지어 심하게 얘기하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오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맞춰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 형성 과정을 본다면 이것은 정말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쭉 써버렸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구약 성경의 집필 연대를 되게 늦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사상을 담아내려고 나중에 그렇게 맞춰낸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주님과의 만남은 너무나 명백한 일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주머니에 넣었던 동전만큼이나 분명하고 어제 겪었던 생생한 만남처럼 우리에게는 생생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고하신 날이고 또 우리에게 임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 날이 가까이에 있다 하는 것을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모스, 에스겔, 요엘, 그리고 스바냐.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일단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노여움을 드러내시는 날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이 나타났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날은 요엘서가 특별하게 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캄캄하고 어두운 날입니다. 전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할 때에 흑암이 구름이 덮는 인간의 더 이상 시계가 그들의 힘으로는 볼 수 없는 날이 되고 하늘 전체가 캄캄해지며 하나님은 어제 말씀이 그랬던 것처럼 전사, 워리어 킹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분은 활의 화살을 장전하고 전차를 모시며 그리고 이제 사정없이 적을 짓밟는 장수처럼 하나님께서는 임하십니다. 예, 그날은 전쟁의 날이고 나팔 소리 그리고 전쟁의 소리가 가득한 날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단호할 때 단호하십니다. 적군들은 당황하며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대적들을 찾아서 멸하신다. 그냥 활로를 뚫거나 큰 전투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적들을 구석구석 찾아서 멸하신다. 이것이 주의 날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에 주님의 대적하는 이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재산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것,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결국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고 그리고 마지막 주의 날의 특징은 그날에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선 이들은 남은 자로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계속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구약성경에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말씀해 주고 있는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이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 이제 유다의 말기에 그들의 시대의 특징은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언약의 정신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탁하셨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은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약화되지 않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우리 한국 모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와 신앙의 기준이 다른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저는 사명으로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민교회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민교회 하면 거기에 붙는 수식어들이 뭔가 기준이 다른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이 다녔던 교회와는 기준이 다른 사람들, 중간만 해도 잘하는 것, 그냥 있기만 해도 칭찬받는, 그리고 너무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 그럴 수 없는 거죠. 건강이 여행 갔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면 우리가 생명 부지할 수가 없는 거죠. 건강은 여행을 할 때나 아니면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을 당하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항상 권하는 거죠. 몸 잘 챙기라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먹고 그리고 잠도 잘 자야 된다고. 그래야지 무너지지 않는다고. 건강을 유지한다고 말하는 거죠. 건강의 기준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그네로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아스포라에서 집회하거나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그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영광. 제가 한마음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벽마다 주셨던 비전들이 있죠. 그 초기의 비전들이 제가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소개해놓은 것들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하나는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라입니다. 교회 영광은 회복할 게 없죠. 원래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잃어버린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영광을 회복하라. 예배당을 빌려 쓴다고 교회 영광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자원이 부족하고 일꾼이 부족해서 늘 부족함 속에 있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가 영광을 잃은 것은 아니죠.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죠. 우리가 대교회에서 시간 되면 문 딱 닫아버리는 그런 큰 교회에 갔을 때는 예배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고 연하무 명이 모여서 그냥 언제 시작하는지 끝나는지 모르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해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볼품없고 초라해지는 것은 아니죠. 주의 교회는 영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우리들에게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광야라고 해서 그들은 대충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과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것에 가장 좋은 것을 동원하고 또 활용하게 하셨고, 그의 은사를 가지고 그 광야 어설픈 한 복판에서 정말 이동형 온전한 성소를 지었고, 그리고 그들은 장방형으로 세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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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위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경험했습니다. 순례자의 삶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의 교회의 영광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언약의 정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해로워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휴머니즘을 실천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살아내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핸들을 사정없이 이쪽 저쪽으로 꺾어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 그것은 끔찍한 참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술 먹고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것은 끔찍한 일이죠. 운전하다가 졸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예외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신실한 사람은 졸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운전하면서 술 먹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운전하면서 교통규칙을 지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은 로봇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기지 않을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 포도나무 가지 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속을 지키고 복음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은 마치 로봇처럼 기계처럼 한 번도 틀리지 않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크리스찬 퍼펙션입니다. 여러분, 이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에게 위로를 구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 잠깐 골짜기를 내려가지만 그러나 봉우리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지쳐버려요. 가다가 지쳐버려서 서로에게 패배감만 남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되고 결국은 우리는 하지 못했다, 모두 다 지쳐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
자기 집인데 관리를 안 해서 폐허처럼 되어버린다면 예, 그 집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흉가가 되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 리모델링을 하고 또 다시 새롭게 일으키는 거죠. 또 손을 보고 그래서 세월이 가도 동일한 빛이 나게 광채가 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언약의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두고 다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가혹한 일을 하시는가 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혹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살면 천대의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예,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명가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힘든 길을 찾아가면 언약의 저주가 임할 것인데 그 언약의 저주는 어제 말씀처럼 그들이 열방 가운데에서 자초하고 초래했던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세상에 맞춰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유다는 누구를 따라 사냐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아니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잖아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멸망했고 유다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경각심을 가져야 할 텐데 사람의 마음이 뭔 줄 아세요? 코로나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와 같은 팬데믹에서는 우리는 이제는 자유로운 것처럼 사람들이 잠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 의식이 좀 있죠. 예, 이 성탄시장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그저께 저녁을 먹으러 잠깐 나갔었는데 사람들이 빼곡하게 있었어요. 물론 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만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코로나 전혀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러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맞다고 그렇습니다. 요즘 뭐 독감도 유행하고 뭐 다 있지만 사람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유다가 그랬습니다.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형제국이 멸망했잖아요. 열지파가. 그런데도 그들은 아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뭐냐면 아수르의 문화가 그대로 유다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신들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오므리 왕조 아합의 시대에 이 이세벨이 오면서 아세라 우상과 선지자들과 그 문화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예, 문화라는 것은 분명하게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그맨들이 유행시키는 유행어에는 뭔가 시대정신과 맞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또 그것이 문화의 옷을 입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시대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사람들이 옷에 복식의 모드에도 그 유행하는 문화에는 뭔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도 문화가 되면 사람들에게 친화력을 가지고 아마도 어떤 면에서는 순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매음굴이 사회적으로 합법화되면 사람들은 그게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매매도 그게 합법화된다면 어떤 사회적인 순기능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막고 예방하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문화입니다. 버젓이 분명한 죄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화의 이름을 입으면 그것이 합법화되고 사람들에게 정당화됩니다. 아수르의 문화가 그러했고 우상숭배가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또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종교 의식일 뿐인 혹은 문화일 뿐인 이방 민족의 유행에 맞춘 옷차림새. 예, 유다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아수르의 가신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왕부터 신하들까지 아수르의 관습이 유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예, 우상 숭배와 또 그와 관련된 언어와 지명과 또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당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그 정신 안에 있는 보통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사회적인 법들, 이 모든 규정들도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구제하고 구원하는 그런 일도 역시 그들이 등한시해왔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타협하는 삶을 살 수밖에 그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정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심한 표현이 있죠. 2절에 보면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리라. 또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12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뭐같이 가라앉아서요?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이 찌꺼기는 포도주를 만들 때 이 포도의 침전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찌꺼기, 그건 나중에 결국은 쓸모가 없는 것들이죠. 마치 예, 포도의 찌꺼기, 그 침전물과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들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혀 있는데 그 막힌 하수구에 그 찌꺼기들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해내냐면 끝까지 찾아가지고 머리카락 찌꺼기 얽혀 있는 것을 그것을 기름기가 응어리진 것을 끝까지 찾아가지고 제거하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암세포를 진멸하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서 어디에다가 전이 된 것까지 다 찾아가지고 결국은 다시 재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온전하게 다 도려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한 성경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잘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한 장 읽고 그러면서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 그렇게 설교한 목회자가 있고 또 그렇게 주석을 하는 성경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으니까 예, 이 진멸한다, 생명을 진멸한다, 하나님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고요. 또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믿지만 그분이 실제로 뭔가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가 모호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물을 타버리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가 됩니다. 예,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산다는 것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결국 세속화된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예배를 드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죠.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딘가에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곁에 세상 가운데는 부재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든지 우리가 정당화시키기에 따라 달렸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어떻게인가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세속화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못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은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리타이어시키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정말로 싫어했던 구약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데 와가지고 이제 막힌 것을 뚫는 거예요. 머리카락, 기름기, 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제거가 잘 안 되는 예 그런 끈끈하고 얽혀있는 그런 찌꺼기들, 그래서 하수구멍을 막아버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지고 다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그 암덩이가 될 것들을 다 찾아서 제거하신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보던 것들이 있잖아요. 유익을 보던 것들이. 내가 믿음 없이 있을 때 가끔 우리는 삐진 척합니다. 나 하나님에게 삐졌어요. 흥. 그러면 내 불신앙이 허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교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씀의 은혜를 일부러 못 받기도 합니다. 그래야 나의 불의와 불신앙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치 나 엄마 공부 안 해. 왜 공부 안 해? 엄마 때문이야. 어이구 저것이.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한 번씩은 삐져줘야 되는 거죠. 자녀도 부모도 자식에게 엄마가 뿔났다. 한 번씩 뿔이 나줘야 되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이 집에서 나 혼자 희생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한번 소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번씩 하나님, 저 하나님에게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에게 화났습니다. 저 삐졌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불신앙의 이유를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 없이 누리는 것들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 거죠. 큐티를 너무 열심히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안 했더니 그냥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아서 오늘은 잠깐 교회를 떠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오늘은 마음껏 세상 얘기도 하고 그리고 뒷담화도 시컷 한번 해서 속을 한번 시원하게 예.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누리는 것들을 따로 놔두는 하나님이 손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밀 계좌를 찾아서 다 동결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얘기들이 섬짓섬짓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셔서 막힌 찌꺼기를 뚫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모든 암세포들을 제거하시는데 마치 사정없는 외과 의사처럼 스칼펠을 들고 이 메스를 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불꽃 같은 눈으로 스캔해서 그것을 레이저로 다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가능성까지 다 덜어내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인정해 두면서 그가 누려왔던 그 누리는 모든 것들까지 다 차단해 버리신다. 그런 거예요. 마치 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 수사기관들이 이 테러 조직을
섬멸할 때 어떻게 하죠? 자금줄을 막아버리죠. 자금줄을. 예. 그들이 앵벌이를 시켜서든지 뭐를 해서든지 예. 테러 조직들이 예. 뭐 북한에서 큰 해커 단체를 유지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왜 아니겠습니까? 예. 뭔가 돈이 되고 그럴 만한 거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예. 경제 제재 가운데서도 무기를 증대를 시키려면 뭔가가 수입원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제재를 하면서 그걸 막는 거예요. 예. 오사마 빈 라덴과 그리고 그 강경 지하 테러 조직 일단 돈줄을 막는 거죠. 예. 푸틴에 대해서도 예, 돈줄을 막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들이 쭉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황폐하게 하신다.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날에 10절에 보면요.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치시지 않는다고요. 성전을. 성전을 치고 그들이 신앙생활만 나무래고 왜 그렇게 예배드렸어?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월스트리트를 치시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를 치셔서 그들에게 IMF가 오게 하는 거예요. 네. 부동산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뭐 그래서 이 정권이 저 정권이 뭐 경제 정책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예 거기에 그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 끝없이 우리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욕망의 답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무너뜨리고 우리들의 월스트리트를 치시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에게 실망했어요 믿음 생활에서 조금 내가 요즘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월스트리트에 예. 이 세상에 보험 들어놓은 그래서 그 세상의 유익을 누리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어놓으시고 치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스바냐의 이야기예요. 상업지구에서 두로의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들어오는데 사용하는 문이 어문이에요. 그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있겠다고 하셨어요. 니들이 두로에서 더 이상 풍어를 누리지 못한다. 그런 수확이 너희들에게 없을 것이다. 에이 설마 그럴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뭘 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2구역, 즉 므낫세의 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 상인들이 거주했던 바로 그곳, 그곳에서 이 막데스 주민들, 은을 거래하는 사람들, 가나안 백성들과 무역과 교역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곳에서 울음소리와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부동산에 기댔던 사람들, 현금 자산에 기댔던 사람들, 불이한 유통에서 재미를 보았던 사람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치 하나님에게 실망해서 그런 것처럼 핑계를 대는 모든 그 구석구석의 불신앙의 자리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은 다 찾아내서 골라내고 건져내서 이 모든 것들을 멸절하고 진멸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합당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합당하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은 불의합니까? 그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의인을 한 사람을 찾으려고 등불을 들고 나섰던 디오게네스처럼 예루살렘 거리를 한 사람의 의인을 찾아서 울면서 돌아다녔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은 그와는 반대로 그 죄의 뿌리를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구석구석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의 즐거움과 유익과 은밀한 그들의 수입원을 끊고 고멜에게 하신 것처럼 가시덤불을
둘러치고 광야로 그의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제 새로 떠오르는 신흥 강국 신바벨로니아를 그들은 또 의지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실제로 바벨론을 의지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놓아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끊어놓으십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십니다. 십자가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상담과 그리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다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부터 버릴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버릴 겁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그 예수의 도를 버릴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무슨 자존감, 뭐 메스터피스 또 무슨 그런 이야기만 우리는 결국은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예배와 신앙은 심리일 뿐이에요. 심리. 태초에 심리가 있었다. 그렇게 되고 말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멸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그 여호와의 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소망을 끊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치명적인 죄를 꺾으시고 더 이상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 없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우리가 비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약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스바냐는 결국은 그러나 바로 그 전능자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정당한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은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보험 들어놓은 것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노른자위, 우리들의 주머니, 그리고 우리들의 월스트리트를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지 않으실 겁니다. 성도여,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를 허락하셨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